전 세계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이는 에이즈나 말라리아로 인해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여러 혁신적인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라이프 스트로우 등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법의 가루입니다. 어떠한 물이든 이 가루를 넣기만 하면 불순물은 밑에 가라앉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죠. 오늘은 이 마법의 가루를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 쳐도 안 나와요. 관련된 자료도 거의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해외 배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약 20달러에 파네요. 이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된대요. 멘붕인데요?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여러분 이거 당연히 배송이 될줄 알고 스크립트도 이미 다 써놨거든요? 자료조사도 다 끝내놓고. 근데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된대요. 와, 미치겠네. 아마존 외에도 다른 판매처를 알아봤지만 한국으로 배송이 되는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래스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냐? 그런데 제 내면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튜브가? 아니,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신 후 저에게 해외 배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님! 그리고 약한달 뒤. 드디어 4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배송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그 미국에 계신 분께서 막 택배사에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막 분실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을 딱 여니까 집 앞에 이게 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오늘은 어차피 나갈 일도 있어가지고 기프불에 가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 기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가 왔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개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한 팩에 19달러, 2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요.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사용법도 나와 있어요. 자, 10리터 정도의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라. 그 다음에 약 5분 정도 썩고 5분 정도 기다려라. 그 다음에 필터를 한번 거치면은 깨끗한 물이 된다. 근데 물이 만약에 노란 빛깔이면은 먹지 말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Warning 한번 읽어볼게요. 경고가 있는데 일단 피부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 장비를 착용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정말 이 가루가 더러운 물이나 흙탕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험은 이 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공원에서 흙 주워가지고 물이랑 섞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흙이다! 자, 이렇게 흙을 많이 담아왔어요. 흙뿐만이 아니라 무슨 나뭇가지랑 돌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 흙탕물과 채안 보일 수 있지만 옆에 이렇게 깨끗한 물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똥 색깔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마시라고 하면 절대 못 마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둥둥 뭔가 떠다니죠? 이건 뭐 인삼도 아니고 뿌리 같은 게막 둥둥 떠다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으면은 얘 확실히 더럽고 얘 확실히 깨끗한 물입니다. 과연 이 파우더를 제가 여기에 넣었을 때 이렇게 깨끗한 물이 될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루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흰색이네요, 흰색. 아, 근데 이걸로 이게 정화가 될까? 얘가 고작 4g밖에 안 되거든요? 이 4리터를 정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루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섞어줄게요. 약 5분간 섞으라 했거든요? 5분 정도만 섞어주겠습니다.
과연 될까요, 진짜?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투명해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투명해진 것 같은데? 어? 뭐야? 와, 말도 안 돼! 뭐야, 잠깐만, 소름이다, 이거는. 와, 이거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자, 이제 5분이 지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야, 뭐야, 이게? 이게 가능해? 야, 뭐야,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랑 얘랑 진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정화가 됐어요. 와.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컵을 가져왔어요. 이 친구를 그냥 마시면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위에 지금 좀 뭔가 떠다니는 것들이 살짝 있어요. 진짜 살짝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름 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거른 다음에 정화된 물을 제가 직접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물이 바로 깨끗하게 정화된 물입니다. 이 물을 제가 이제 직접 마셔볼 거예요. 과연 정말 물맛이 나는지, 아니면 뭐 맛이 좀 이상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제 몸에 무슨 뭐 이상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맛인데요? 진짜 그냥 물이에요. 진짜 그냥 물맛. 이야, 진짜 신기하다. 이 마법의 가루는 물 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불순물 등을 바닥에 가라앉게 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99.99%까지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가루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번 종이 현미경부터 마법의 가루까지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단 한 개의 제품이 몇 백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능력을 본인의 성공이나 돈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과학자분들께 정말 존경한다는 마음을 전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